박수범 대표, 신일섭 전문위원, 그 다음에 최앵커 세 분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보기 앞서서 지금 뭐 뉴스 나온 거 하나 잠깐 살펴보면은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이 전장 지역에 실제 들어갔다라는 그런 속보 기사가 올라와서 계속 좀 뭐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방산주 최근에 계속 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 참전 때문에 좀 계속 반등을 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또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탑3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어떤 탑3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SNS 관련해서 기업들 실적이 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로 좀 잘 나왔습니다. 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매출과 EPS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면서 이 부분 뭐 상회했던 부분들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예상외로 좀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지금 시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5.7%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알파벳만 오른 게 아니고요. 스냅이라는 회사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로 해서도 지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시간에로 지금 이제 잠깐 좀 보게 되면 스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일단 좀 3% 정도 상승 10%네요. 예, 10.1% 정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SNS 쪽이 움직인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와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들이 오늘 하루 또 주도 종목으로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좀 관심 좀 가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대중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 투자 통제를 최종 규칙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뭐 TSMC가 최근에 화웨이 폰에 이제 칩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TSMC에서 만든 칩이 뭐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니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좀 제재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 다음 반사 이익으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라든가 특히나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좀 보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상당히 무섭게 단기간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73,000달러라는 역대 최고가에 접근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업비트라든가 지금 빗썸을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개당 지금 이제 1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본인 자신을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좀 단계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 뭐 여기에다 지금 하는 쪽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 간 지급 결제 부분에 있어서 CBDC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CBDC도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가상화폐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그리고 하나 투자 증권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성장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나왔던 알파벳, 스냅 모두 다 실적 좋았고 지금까지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탑3 어떤 것들 꼽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세 번째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겹쳤네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고려아연의 시총 10위 진입입니다. 막 진짜 주가는 알다가도 모르는 거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고려아연이 2009년도부터 24년도까지 50만 원대를 넘나들면서 크게 움직임을 갖기 어려운 스타일이었거든요. 유틸리티주라서. 야, 근데 풍산도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고려아연 장기 투자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뭐 예전부터 90년대부터 이거를 꾸준히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큰 부를 가만히 앉아서 남들은 뭐 단타 매매다 별 하루 종일 굉장히 괴로움에
막 매매와의 싸움을 하고 있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시장과 싸웠는지도 모르는 그런 끝도 모를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그냥 고려하여 넣어놓고 계좌 그 HTS 꺼놓고 일상생활을 즐겼던 그냥 나이 먹으면서 주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지금 기뻐하지 않을까. 기쁘면서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던 그 리듬이 루틴이 지금 깨지는 리듬이 나와버렸잖아요. 원래 고려아연이 가던 리듬과는 전혀 다른 리듬이 지금 나와버려서 과연 내가 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 안 이어가야 될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단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붙었겠죠. 저런 정도의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왔다면 단타도 굉장히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장기 투자자와 그리고 지금 달라붙은 단기 투자자 둘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던질까. 물론 지금 그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죠. 지금 고려화연과 그 지금 명풍 MBK 연합 여기에 지금 임직원들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시점에서 어떤 지금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내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이 고점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둘 다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남은 지분을 끌어모아서 어쨌든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뭐 단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자신의 어떤 리듬에 맞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것이라던가 향후에 무슨 뭐 실적의 기대치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 예.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울옥션 STO 관련주 급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STO가 지금 관련 법규만 통과만 되면은 지금 기업들은 다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벌써 1년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편하게 미술품도 그리고 마이클 조던 카드도 뭐 롤렉스 시계도 샤넬 백도 이렇게 조각 투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야가 강력히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STO 관련주들이 지금 해외를 파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서울옥션의 관계사 서울옥션 블루가 해외 파트너사랑 협력해서 STO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현지의 STO 기업과 협력해서 글로벌 STO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서울옥션을 비롯하여 이 지금 그 옥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단기 테마에 그칠지 이게 과연 법 제정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이루어져서 시장에 진짜 등장을 하여 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뭐 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빨라질지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세 번째는 겹쳤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뭐 누가 될지는 까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그 기업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비트코인의 고점보다 그게 먼저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예고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반감기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오히려 상승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간접 투자긴 하지만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이게 1등주니까 1등주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일서위원 고려아연 그다음에 서울옥션 STO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겹쳤죠. 비트코인 관련주 세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